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만만하면 감자조림이라고 반찬 할 거 없으면 만드는 바로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맵지 않게 간장으로 만드는 간장조림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비율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요 포인트 하나 체크하고 갈 건데요. 감자조림에는 요 재료를 넣어줘야 감자조림의 맛을 더욱 쫙 맛있게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맛을 아마 두 배로 점프를 시켜줄 거예요. 그 재료까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고고! 자, 먼저 이렇게 껍질 싹 깐 감자 저는 지금 둘레여서 일곱 개인데 집에서는 주먹만한 사이즈, 주먹만한 사이즈로 한 세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집에 아주 잔잔바리 감자밖에 없어서 까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감자 고를 땐 큰 걸로 고르세요. 그래야지 껍데기 까도 큰 덩어리가 나오니까는 집에서는 남자 주먹 사이즈 세 개로 껍데기 까서 이 물에다 담가주세요. 자, 이제 요거는 주사위 모양으로 이제 썰어주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감자는 이 썰 때 이 불안하다고 그랬죠? 바닥이 이렇게 둥글둥글 거리니까. 요거 간을 그냥 밑부분을 한번 이 정도 푹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정도면 그냥 잘라도 되겠다, 그죠?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 세 번 정도씩 요 정도씩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 자, 이렇게 다 썰어줬고요. 이 감자는 이걸 이제 물에다 담궈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취향껏 하시면 돼요. 취향껏. 포슬포슬하게 조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에다가 요거를 한 찬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궈가지고 전분을 쫙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냥 찌덕찌덕하게 이렇게 물에 담그지 않고 마지막에 다 만들었을 때 찌덕찌덕하게 꾸덕꾸덕하게 하실 분들은 구독하시면 돼요. 구독. 구독하세요. 아, 그래서 오늘 저는 구독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구독구독하게 그냥 물에 담그지 않고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감자조림의 맛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줄 아이템 바로 뾰로롱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두 개 0.5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좀 너무 매콤한 게 싫다, 우리 애기도 좀 먹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풋고추 아니면은 꽈리고추가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청양고추 강추합니다. 청양고추 뭐 안에 씨 뺀다 안 뺀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뭐 식당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0.5cm 굵게 굵게 썰으냐면 또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 골라 드시라고. 자잘하게 썰으면 못 골라. 자, 요것도 고추도 따로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그 다음 양파. 요거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저는 양파 조금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요거 잘라서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길게 썰어주세요. 길게. 요것도 이렇게 담아서 뒤로 빼주시고요.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이제 조리해야죠. 자, 그럼 브루스타 뾰롱. 아, 브루스타가 아니죠. 인덕션이죠, 이제. 자, 바로 알텐바흐 디펜더스 프라이팬. 아, 웍이죠, 웍. 웍 올려주시고 전원 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알텐바흐 팬은 중불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바닥 오중이라서 여기에다가 식용유. 식용유 두 스푼 정도 둘러주십니다. 두 스푼.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한 세 스푼, 네 스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넉넉하게. 우리 누님 형님들이 이런 볶음 요리라든가 조림 요리할 때 기름 너무 아끼시는데 기름 너무 아끼시지 마시고 제가 저번 영상 매콤 감자조림 영상 여긴가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감자를 표면을 노릇하게 익혀줘라. 그래야지 감자 표면이 코팅이 싹 돼서 잘 안 부서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센 불로 잘 볶아주셔야 돼요. 약한 불로 하시면 감자가 볶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쪄집니다. 센 불에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중불 이상에다가 놓고서 기름이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은 그때 감자를 싹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막 물기가 많아서 튀니까 뚜껑 같은 거 있으면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가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한번 생각나면은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뚜껑 열고서 사방에 기름 막 아주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만들지 마시고 뚜껑을 덮어놨다가 한 10초 정도 뭐 여기 한번 정리도 좀 이렇게 하시고 물기도 좀 닦고 주변 정리도 하고 뒤에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도 한 번씩 하다가 또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설거지 좀 할게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또 감자 탈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로 한다고 해서 감자가 새카맣게 탈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씩 짬짬이
뚜껑 한 번씩 열어가지고 뒤집어주고 또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찐빠를 내봤자 진짜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는데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누님 형님들이 이 겁난다고 대충대충 하고서 그냥 양념 때려놓고서 또 그냥 졸여대니까는 어느 정도 맛있게 볶아야지 감자조림 맛이 더 맛있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볶아내질 못하니까 감자조림이 그 완전히 다 부스러지고 감자죽이 돼버려요. 감자 수프를 만드시라고 어떤 분들 보면 물 이빨이 들이붓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생각나면 한 번씩 열어서 벌써 노릇노릇해지고 있죠? 왜 이거를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이걸 뒤집어 주냐면은 그래야지 감자 속에 있는 수증기가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수증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물기가 최대한 적어지고 나중에 이게 튀겨지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노릇노릇하게 애들이 되기 시작하죠. 노릇노릇하게 된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불을 줄여주세요. 불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자 우리 이제 양념 해야죠. 양념 오늘의 양념 비율 1:2 먼저 1 뭘까요? 진간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2 뭘까요? 제가 조림에는 뭐라고 그랬죠? 짠맛과 단맛. 아까 간장 짠맛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단맛 들어가야 되죠. 근데 조림에는 어떤 단맛 쓴다고 그랬죠? 물엿! 빙고! 맞습니다. 진간장 1대 물엿 2 넣으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이 스푼을 할 거고요. 먼저 진간장 1 넣을 건데 3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스푼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진간장 3스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아니야 4개 해야겠어. 4개 합시다. 4개. 자 그러면 진간장 4개 들어갔으면 이번엔 1:2에서 물엿 들어가야 되는데 물엿 몇 개죠? 물엿 몇 스푼 들어가면 될까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나가야 돼요. 물엿 8스푼 들어가야죠. 진간장이 4스푼 들어갔으니까 물엿 8스푼 넣어줍니다. 근데 이 물엿에서 뭐 올리고당은 되냐 황물엿 되냐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없으면 있는 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이게 끈적끈적하는 물엿 종류 그냥 다 똑같습니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3개 4개 8개 자 이제 이것만 해도 80%의 맛은 나와요. 그쵸?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돼.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20%의 맛을 채워서 100%를 만들어야겠죠. 자 미원 3분의 1스푼 싹 넣어주세요.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소고기 다시다 2분의 1스푼 쫙 넣어줍니다. 그 다음 간마늘 2분의 1스푼 역시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준비했던 이 고추와 양파 요거 싹 같이 넣어줍니다. 끝! 이제 불을 싹 올려주시고 안에 보면 물엿이랑 이렇게 아직 좀 자작하죠? 요게 이제 자작하게 쫄아들 때까지 요거를 계속 졸여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초반에 내가 이거를 잘 못 볶으신 분들 처음에 기름에다가 제대로 오랫동안 잘 안 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충 조금 더 졸여가지고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양념은 막 다 졸아서 탈 것 같은데 감자 하나 딱 찍어서 먹어볼 때 안 익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누님 형님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그냥 여기서 물을 한 종이컵 반컵 넣어가지고 좀 더 넣고 더 그냥 조리하면 되지. 우리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자유자재로 이제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만약에 양념이 아직 많이 있어 근데 감자는 많이 익었어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센 불로 하고 뚜껑 열고서 계속 졸이는 거고 만약에 감자가 아주 덜 익었어 그런데 조금 더 오래 시간 동안 조리를 해가지고 감자를 좀 익게 하고 싶어 그럼 뚜껑 덮고서 바닥이 많이 졸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해야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창의적으로 이 기구들을 이런 것도 다 기구 이것도 덮었다 열었다 이런 조리 방식을 계속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고추가 들어갔다고 고추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기가 막혀요. 솔직히 어른들은 꽈리고추 같은 거 한 주먹씩 넣고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이쯤에서 불안불안하면 이렇게 좀 굵직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잘라보세요. 어떤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 정도면 얼추 익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졸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나 먹으면 먹어볼게요. 이제 얼추 좀 돼가거든요. 요쯤 되면 감자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어떤가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자들이 막 부스러지고 하는데 저는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천재니까. 됐어. 됐는데 난 다시다 좋아하니까 다시다 반 스푼 더 넣어줄 거예요.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다시다 반 스푼. 간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는 다시다 반 스푼 추가로 더 넣었어요. 저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 한 번씩. 그리고 감자에 좀 색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카라멜이라든가 노두유 한 반 스푼 정도 살짝 넣으면은 까무잡잡하게 색깔이 이쁘게 나올 거예요. 이 감자조림 헤매는 사람들이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 세상 쉬운 게 이거거든요. 감자조림. 자 이렇게 밑에 양념이 잘 쫄게끔 이렇게 잘 섞어가면서 봐주시면 돼요. 감자를 물에다 담가 놓지 않아도 키석거리거나 막 찌덕찌덕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다 되지 뭐. 그래서 저는 굳이 감자채를 감자볶음 같은 거 할 때 굳이 물에 담가가지고 뭐 전분을 빼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 끝. 불 꺼주세요. 끝. 끝난 거야.
이게 엄청 쉽잖아. 자, 아주 잘 됐어요. 잘 익었고 모양도 그렇게 많이 안 부서지고 잘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보다 양념을 조금 좀 자작하게 뭐 더 하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간장 3개 할래다 4개 하고서 물엿 8개 넣었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좀 요건 그냥 막 집어먹기 좋거든요. 그럼 조금 반찬처럼 하고 싶다. 그럼 간장 5개에 물엿 10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아, 우리 집은 근데 좀 단 거 먹으면 안 되는 양반이 집에 있어가지고 물엿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물엿 덜 넣으면 되지. 간장 5개에 물엿 그만 8개 넣던가 7개 넣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레시피는 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가르쳐 드리니까 동시에 이제 누님 형님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로 이제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예쁜지 없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감자조림은 완성입니다. 여기다 깨 마무리로 깨 솔솔솔솔솔. 근데 요거 사실 이제 꽈리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넣어도 맛있고요. 그 약간 좀 응용을 하자면 여기다가 뭐 햄 같은 거 같이 썰어 놓으셔도 아주 맛있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겠지? 당근 같은 거 좀 색깔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쁘긴 한데 당근을 아주 더럽게도 안 먹죠, 우리 애기들. 그거는 그냥 넣지 마세요. 싫어하는데 그거 뭐 억지로 넣지 말자고. 그거 서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감자조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애들 방학하는데 이런 거 이만큼씩 해놓고서 이거 그냥 한 달 내내 먹이는 거야, 방학 끝날 때까지. 자, 요렇게 감자조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예요. 날이 무지하게 더워지고 있어요. 아, 진짜 저희 집도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긴팔과 긴바지 입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끝나시에다가 레깅스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음식 할 수도 있으니까는 설령 그러더라도 좀 양해 좀.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어우, 더워. 죽었다.